글쎄요. 이임생에서 사의 표현이 한달 지났는데요. 사직서 제출했습니까? 그 9월 24일 이후에 그 바로 그 쇼크를 정신적인 쇼크를 받아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퇴원한 거로 알고 있고 본인은 그 사의 의사를 표명했고 조만간 사의에 대한 토의 사퇴에 대한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 현안 질의 때문에 쇼크를 받았다고요? 뭐 본인이 굉장히 쇼크를 받아가지고 뭐 우울증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국회 와서 그런 경우가 없었던데 왜 그분은 그러시죠? 뭐 마음이 상당히 여린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여린 분이 절차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하셨죠? 예. 제가 지난번에 축구대표팀 감독하고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하고 선임 과정을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봐보시죠. 예. 첫째, 크게 네 가지 비교가 가능한데,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이 됐죠? 됐죠? 예. 왼쪽이 지금 홍명보 감독, 오른쪽이 신상우 감독. 그러니까 왼쪽이 축구 감독, 오른쪽이 여자 축구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거든요. 왼쪽이 자. 위원회 구성. 왼쪽은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때는 위원 5명으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됐고요. 이번에는 위원장도 참석하고 위원 7명이 정족수 충족했습니다. 다르죠? 그 여러 가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마지막 얘기한 그첫 번째 자료를 한번 다시 좀 예, 띄워봐 주세요.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마지막 그 10차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예. 같고요. 그두 번째 그 후보 면접 과정은 그 이임생 의사가 그 10차 전력 강화 위원회 이후에 그 사실상 추천이 끝났고, 이임생 이사가 계약을 위한 그 절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주관적 평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뭐 충분한 토의를 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왼쪽에 홍명보 감독 때하고, 오른쪽에 신상우 감독 때가, 오른쪽에 신상우 감독은 저희들이 현안질의 한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국회에서 한 다음에. 예.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뭐 그때 그 국회에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뭐 내정 후에 이사회 결의를 하고서 그렇게 그 진행했었습니다. 회장님,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는,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지금 그 이후에 한 것처럼 저렇게 제대로 할수 있는데 안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하신 겁니까? 그 전략 강화 위원회가 그 5개월 동안 계속 해가지고 그 감독 후보를 제대로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9월 달그 A매치를 앞두고서 거의 한달 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 회장님, 제가 드리는 진행이었다고 생각. 말씀은 현안 질의하고 국정감사하니까 감독 선임이 공정하게 오른쪽처럼 제대로 됐어요. 네, 그 그때 뭐 전에는 저렇게 엉망이었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뭐 그래서 저걸 할수 있는데 안 하신 건지 아니 그냥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신 건지. 그두 번째 그 남자 A 대표팀 감독 저거는 조금 그 본질과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그표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왼쪽은 홍명보 감독 때, 오른쪽은 예, 신상우 감독 때인데 국정감사 현안 질의 이후가 오른쪽 그 전에 왼쪽에 문제가 있습니까? 왼쪽 정리하는 것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 왼쪽 오른쪽 중에 그 마지막 그 이사회 의결 요거만 차이 있고 나머지는 다그 제대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평가 제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니, 감독.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10차에 걸쳐서 뭐그 많은 저기는 토론을 체계적으로 정량 했었습니다. 평가를 했어요. 근데
홍명보 감독 때는 주관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서류도 제출 제대로 안 했고. 제가 여쭙는 건 왜 저렇게 현안질의하고 국정감사하고 나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안 하셨습니까? 라고 여쭙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서 뭐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엔 잘못한 거 맞네요. 뭐 약간의 뭐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그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감독의 선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회장이 진다. 아니, 협회의 주요 정책과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모두 회장에게 있다. 저렇게 달라진,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된 선택 결정과 제대로 된 결정 사이에서 저희가 궁금한 건 왜 홍명보 감독 때는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라고 여쭙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홍명보 감독 선임하고 그랬을 때는 그 전력강화위원이 벌써 5개월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공전하고 있었고요. 그 제대로 된 남자 감독을 찾지 못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또 외국인 감독을 그 하고자 했지만 그분들이 그 딴 나라 감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한국 감독을 못 맡겠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저는 국민들이나 축구 팬들에게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뜻인가요? 뭐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미흡한 점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후보를 정할 때 그 후보를 다 그 언론에 유출된 게 상당히 그 감독 선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안질의하고 국정감사하니까 감독 선임의 공정성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고 팬들에게 그 저희가 뭐 완벽하게 뭐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규정에 따라서 열심히 잘 했고 뭐 그 지금까지 뭐 30여 년 동안 그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는 항상 문제가 있고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정몽규 회장님 혹시 이임생 이사님은 언제 쇼크로 입원을 하신 겁니까? 그 바로 그 다음날 다음날 했었습니다.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무슨 일로 쇼크를 받으셨나요? 뭐 평생 그 받아보지 못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가 이임생 이사로 하여금 쇼크에 빠질 정도로 문체위가 무슨 부당한 질의를 했거나 또는 강요를 했거나 또는 문체위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뜻은 아니죠. 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 여기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문체위가 마치 쇼크를 받을 정도로 했다 이렇게 오해해서 들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인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오히려 이임생 이사가 문체위 현안질의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의 절차와 과정에서 그동안 국민들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쇼크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그 현안질의 끝나고 난 뒤에 대다수 국민들이 느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국회 문체위의 현안질의 때문에 마음이 여린 분이 그 충격으로 쇼크로 병원에 입원했다. 지금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 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 아니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모든 사람이 뭐 국회에 증언대에 쓰게 되면 뭐 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